안녕하세요. 에그린TV입니다. 저희가 오늘 주말이고 연휴인데도 출근을 했습니다. 이렇게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부모님 찾아서 오시는 그 분들 때문에 자좀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. 그런데 이거가 GS 리틀잼이에요. 강산난원의 특산품, 그러니까 특산품이란 자체 개발품이죠. 그러니까 그 GS 리틀잼이에요. 호접나, 그러니까 팔레노시스 GS 리틀잼, 그러니까 팔레노시스 강산난원 리틀잼이에요. 근데 이 아이가 이 촉이 3개예요. 이거 보셨잖아요. 촉이 3개인데 꽃대가 4개가 놔준 거예요. 지금 보면 이 한쪽에서 한 개요. 요 한쪽에서 한 개요. 원래 본 쪽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. 아시죠? 이 아이.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지고 못볼 수도 있잖아요, 지금.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한번더 보여드리려고. 네. 이 아이는 리틀잼이면서 수없이 격가지가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. 그럼에도 이렇게 이 격가지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격가지가 하나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또 이렇게 지고 이러면 또 제가 잘라줄 거고 해서 뭐한번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. GS 리틀잼이고요. 화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아요. 화경은 원래 이 아이가 조그만 애들이 되게 많은 아이거든요. 조금 이렇게 그냥 세로로 재봤을 때 4cm 정도요. 전체 화경이 한 5cm? 예, 5cm, 6cm? 예. 그래서 꽃잎 자체는 미니예요. 그리고 이 자체가 미니이면서 많은 꽃송이들이 달리는 아이예요. 그런데 촉이 3개가 달리면서 그각요 촉에 꽃대가 하나 나왔고요. 요 촉에 꽃대가 나왔고요. 오히려 이세 촉에서 나온 꽃대들이 더 튼튼해요. 그래서 뒤에서 본요 촉에서는 이두 개의 꽃대가 나왔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. 그리고 이 아이도 리틀잼이에요.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아이였었어요. 그런데 왔는데 하나는 그 다육맘님이 키우고 있거든. 제가 그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어제 내내 나오려다가 힘들었었어요, 마음이. 그래서 그때 되게 이걸 하다가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. 어떡하지? 해서 두어 봤어요. 두어 보고 지금부터는 또 이제 제가 내일은 요거 잘라줄게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이 아이도 리틀잼. 정말 얘는 리틀잼 중에서도 작은 아이. 가지고 오고 나니까 조금 시들어지더라고요. 그래도만 다시 살아났어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퇴근을 하면 내일은 또 쉬어요. 그래서 내일 같이 내일은 또 바짝 말릴 거예요. 그래서 이상 아침에 이렇게 리틀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. 네,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수분 공급을 좀 원활하게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수경으로 앉혔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어쨌든 조금 리틀잼이 약간 무른 종류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. 네.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